뭐 왔다. 주인이 왔어? 고기 뭐. 주인이 온 거 같은데? 고기 뭐 온 거 같은데? 저 물고기 아니야? 물고기, 물고기! 아유, 이건 너 뭐냐? 이건 너 뭐냐? 잡어 없다면서요, 야, 잡어. 여기 잡어 없다면서요. 형님. 잡어 없는데. 준현이 책고기가 저런 게 올라왔어. 누군 콧구멍이 이렇게 큰데 어디서 코딱지고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제가 오늘 안 되려니까 또 저런 걸 잡네. 그런. 여기 잡고기 없댔는데 나왔다 해. 나는 뭐냐 그럼? 신기한 애야. 요즘이랑 소고기 볼락 12cm. 컨그레츄레이션. 야, 모래도 잡으면 좋은 거야. 그럼. 야, 조짐이야, 조짐. 고마워요. 그래도 오후에 입질 나만 받았다. 아싸, 나만 잡을 거야, 이제. 나만 잡을 거야, 나만. 나도 그냥 그렇게 살기로 했어. 나만 잡는 걸로. 형들이랑 똑같이 살 거야, 나도. 나 이제 그렇게 살기로 했어. 막 나가는 거야. 진짜 그렇게 하기로 했어. 형님. 조금 늦은 감이 있어. 좀 늦었습니까? 어, 조금 늦은 감이 있어. 진작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야 되는데. 일단 미끼부터 빼돌리고 약을 바르고 이런 것부터 배워야 돼. 형님. 잘못 배웠어, 낚시를. 형님, 다시 배우겠습니다. 한 20개명 정도로 해서 예. 적어가지고 예. 문자로 보내줄게. 첫 번째. 예. 밑밥을 참아라. 남의 밑밥을 참아라. 어? 예. 남이 잡은 건 예. 같이 기뻐하지 않는다. 예, 예. 슬쩍 쳐다만 본다. 예. 본 다음 그쪽 줄을 던지고. 이런 걸 배웠어야 되는데. 아. 그 줄이 꼬이면 상대방 줄을 끊어버려야 돼. 이게 낚시의 이론과 실제의 기본이야. 온갖 거짓말을 일삼고 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않으며 그렇지, 그렇지. 야, 정보는 상황이 안 이상하게 들어가면 거짓 정보를 흘리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모든 것에 원흉이라고 할까나? 예예 원흉이 그렇죠 다음 낚시부터 일단 빨간 모자부터 쓰겠습니다 일단 빨간 모자를 쓰고 앞에 라이트를 달고 아하 오 예! 그렇지 말하고요. 상마의 상징. 내가 피모자라고 그런 거야, 피모자. 피의 모자. 이제 제가 진정한 스승을 만날 수 있습니다. 피모자. 선장님 좀 면담해야 되겠는데. 덕화님 선장님 면담을 또 시작하셨구나. 선장님 나오셨습니다. 아니, 안면도에 총알 쏠 데가 없어? 선생님, 수심 체크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수심 체크는 수백 번 했는데? 수심 체크는 수백 번 했는데? 아, 예민해지셨다. 수심 체크 수백 번 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포인트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데 안 나오다가. 하나씩 나온대? 예, 네, 그러면 저희도 나올 거예요, 똑같이. 알았어. 곧 터질 거예요, 선장님. 밑밥 있는 거 애끼지 말고 다 쇠려 여버려. 밑밥 있는 거 애끼지 말고 다 쇠려 여버려. 급하시다. 밑밥 통도 가끔 좀 흔들어보고 그러세요. 나올 겁니다. 포인트, 물때, 대물, 참돔을 찾기 위한 모든 것이 갖춰졌다. 이제 물어만 다오. 오우야, 히트인데? 누구야? 히트인데? 누구야? 대물 히트! 와! 어, 고기야, 고기! 고기, 고기! 뚫채, 뚫채! 잡아봤자. 형, 잡어 없다면서. 형, 그런 잡어 없어.